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함에 따라서 이 대대적으로 반발하면서 자 검찰 수뇌부를 탄핵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놨습니다. 자, 이 심우전 검찰총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자 핵심 인물들을 자 탄핵을 하겠다 하는 것은 바로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것 똑같은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우전 검찰총장은 지금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그리고 이 사건, 즉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기관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여기 보고도 받지 말고 그리고 간섭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심우전 검찰총장을 탄핵하려는 이유가 뭘까? 자, 단순하게 그냥 이 검찰의 기능 마비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 이미 검찰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했던 것이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자, 4명의 검찰에 대해서 탄핵을 발의하고 법사위에 올려놨지만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심하면 관련돼서 증인들을 부르겠다고 하고 불러가지고 탄핵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이 검사들에 대해서 지난번 국감도 보면은 검찰에 대해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그 국감이나 또는 증인 신문과 달라서 검사들에서 급박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도 쩔쩔매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검찰에 대한 탄핵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자 이게 뭔가 다른 우려가 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보면은 이 청문회 또는 이 그 검사들에 대해서 국감을 하고 나서 마치는 장면을 보니까 이 장경태와 전현희 등등에서 여기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90도 절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꾸벅꾸벅. 그래서 앞에서는 약간의 호통치는 척 하면서 겁내고 있다. 전부 다 자기 생사 여탈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검찰쯤 되면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지숙사, 제보, 이런 것들 많이 오기 때문에 파일을 갖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거기 요즘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자, 여기 수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정치자금법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걸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심우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급박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패널로 한 1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본인 방송 패널에 나가다 보면은 이 좌파 진영의 패널들과 아주 친하다고 합니다. 자, 그들도 뭐 서정욱 변호사가 굉장히 이 사교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민주당에서 뭐 대변인 출신도 있고 또 비서관 출신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쭉 해보면은 왜 자, 이 심우전 검찰총장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책임도 없고 잘못이 없는데 왜 탄핵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한 가지로 답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그리고 위정교사 여기에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이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충격 때문에 이재명은 굉장히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선거법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위정교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때 구형을 할 때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자, 검찰총장에 보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장이 사인을 해준 겁니다. 자, 과거에 이원석 같으면 야 그거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해서 좀 줄여라 했지 몰랐다는 겁니다. 좀 줄여라. 그럼 말하자면은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원석 같으면 한 500만 원 정도, 벌금 5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자, 뭐 나중에 1심에서 200만 원,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깎아가지고 뭐 한 90만 원, 80만 원 이런 시나리오를 꿈꿨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초판부터 징역 2년을 선고해버리니까 깜짝 놀랬다. 그리고 위정교사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 위정교사도 처음에 이 좌파 패널들은 맨 처음에 한 1년 6개월 정도 1심에서 구형했다가 나중에 집행유예형으로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지금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이 검사들의 구형하는 게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장난이 아니다는 것을 서정욱 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형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구형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검사의 시각이 있고 그 판사도 판결을 내릴 때 이 구형을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그래서 대개의 경우 구형량의 절반 정도를 판사가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형을 이렇게 한 것 기본적으로 바로 이 심우전 검찰총장 겉으로는 굉장히 점잖고 뭐 양반인데 그러나 아주 단호한 면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주 멘붕이 됐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심우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당 안에서 이 최고위원회의를 하다 보니까 자, 이 심우전 검찰총장도 탄핵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유가 바로 이재명이 받았던 이재명이 깜짝 놀랐던 트라우마 이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들은 지금 이 서종욱 변호사가 좌파 패널도 만나보면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주가 조작 이거 재판에 들어가면 무죄가 나온다는 겁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가 나올 거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계속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판이 안 좋고 계속 평판이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만, 그래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끈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지금 같이 뛰어든 게 바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전략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김건희에서 문제가 있다고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공개적으로 또 그 압박하는 이런 형태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그야말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인데, 그걸 좀 소통이 되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공개적으로 먼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고 그래서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은 이미 뭐 그건 굉장히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동행 명령장까지 발간 그 당일인데 그날 바로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바로 이 회담을 하기로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압박을 하는, 자, 이게 도대체가 이 여당 맞나? 그래서 자, 이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할 경우에는 여당도 도와달라, 같이 싸워달라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보면은 그렇게 안 도와준다면은 뭐 할 수 없지, 굳이 이 여당이 국민의힘이 야당의 편을 든다면 하는 수 없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실망한 것. 물론 이제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공적인 활동을 중단했다, 지금 뭐 몸도 누워있다, 체중이 많이 빠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과거에 사적으로 나눴던 내용들이 이게 다 뉴스가 나오고 문자가 공개되고 하니까 그건 굉장히 본인에게는 심적 타격이 되고, 그게 벌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아픈 것을 또 상처를 골라가지고 소금을 뿌리는 듯한, 자, 이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패널들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은 이게 혐의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다. 지금 전문가들이니까, 법조인들이니까 딱 들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내세워가지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이 받았던 그 충격,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럴 가능성이 많다. 남아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 선고를 할 경우에, 그 전에 구형을 할 경우에, 자, 그래도 이 구형 같은 경우 이재명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사건에 나올 게 바로 이 대북 송금, 여기도 신준호 부장판사가 하는데 여기도 지금 중형을 이 구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징역 2, 30년, 15년, 20년 이렇게 되면 그대로 또 인용해가지고 신준호 부장판사는 맞다 하고 때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공포에 들려있다. 그러니까 이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이원석과 완전히 다른 이 심우정,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재명은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토록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고 통제 잘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재명은 떨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 그냥 장난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위험하다, 나를 공격하겠구나, 자, 이렇게 되는데, 그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건 뭐 역풍이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 전체가 두들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검찰 전체가 지금도 검찰 전체가 똘똘 뭉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지금 이미 탄핵하겠다는 사람도 탄핵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박상용, 김영철, 엄희준 등등 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 심우정 검찰총장은 더더욱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을 하고 있는 건 대부분 쇼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저게 심각하다가 아니라 아 쇼구나. 그래서 쇼 한다는 걸 지금 쭉 보면은 과거에 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뭐 공격, 뭐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노래 불렀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꼭 이어져 오는 거 보면 그 대부분 다 그런 가짜 쇼. 자, 이런 것들이 그동안 뭐 이렇게 듀얼백이다 뭐다 자꾸 쌓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 다 하나의 공작 비슷한 거고, 이게 전체 이재명을 감싸려고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은 가고 있고, 자, 그런데 이 안 먹혀드니까 자기 의도대로라면 국민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광화문 광장에 그야말로 매일 밤마다 뭐 촛불 집회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모이지 않고 있다는 거 보면 매우 조갑증을 내고 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주 얌전하게 점잖게 절제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수사하는 거, 또 부형하는 거 보면 아주 과감하게 법정 최고형을 부형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재명의 멘붕이고, 그래서 심우정에게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돈봉투 사건이나 선거법 위반 관련된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위축을 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역풍이 불어가지고 검사들이 더 똘똘 뭉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좌파 패널들도, 저 뭔가 이재명 쪽에 사고 있는 게 이게 뭐 아니면 돌아서 더더욱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